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지식개혁대상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형 교수입니다. 대한민국 지식개혁대상은 2013년도에 20개 경영단체와 3개 언론사 교수단체를 구성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지난 1년간 저마다의 위치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수상하시겠고, 정치, 경제 또는 지방자치 또는 기업인들이 참가를 하는데요. 지난 1년간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우영입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그동안 애썼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역량 총합의 증가를 통한 대한민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HRD 전략경영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우영. 제가 들어가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뭐냐면 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상식의 시대를 열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평생 능력 개발을 우리 인력공단이 책임지고 서비스를 해서 우리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드리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새롭게 혁신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잊지 못할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 그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국민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초개인화 서비스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간과 기계의 협업으로 간편하고 스마트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을 추진해서 인적자원 개발의 적시정책, 저스트인타임 폴리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민 개인별 직무 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 능력 은행과 기업의 맞춤 훈련을 지원해주는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를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한제국 말기에 쓴 많은 외국인들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제국 국민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의 특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다. 저는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얘기해주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전환은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상호 수평 문화 부분에 수상을 했는데 이런 상이 있다는 게 아직도 대한민국이 수직적이고 굉장히 딱딱한 문화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까지 있습니다.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저를 의원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정호님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보좌진 모두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수평한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중요했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이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상호 수평 문화 부분 조정훈 국회의원. 아마 짐작컨대 상호 수평 문화상이라는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설명하기도 어려운 상일 겁니다. 이런 상이 의미 있게 받아진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위계가 수직적이고 상명하복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의원실에서 저를 의원이라고 부르지 말고 정원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을 때 저와 처음이라는 보좌진들이 한 달은 어색해했습니다. 의원, 정원님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상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정치하는 시간 동안에 의원으로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상호 수평 문화를 유지하고 접하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 우리 민생을 위한 정치, 국민들의 퍽퍽한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드는 정치를 해보고 싶고요. 또 다가오는 총선에서 저도 출마를 하니까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그런 상호 수평 문화의 정치를 계속 이어나가보고 싶습니다. 상장, 대상, 과학기술 전문, 무소속, 국회의원 이상민. 저한테 이렇게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과학기술은 압축적으로 상당히 발전하고 거기는 많은 연구자와 또 현장의 기능인들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또 국민들이 정서의 뒷받침돼서 우리나라 세계 1, 2위를 갖는 정도로 네, 이루었습니다. 회사를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상민입니다. 큰 상을 받아서 영광입니다. 그만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글로벌 리더십,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문제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부흥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더 가열차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 부문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명수. 지식경영 대상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이 되어 있고 또 많은 단체나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수준이나 또 총론적인 분야에서는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보다 현장과 연계되거나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여러 가지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지식경에 대한 것은 어떤 특정한 부처나 특정한 분야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더 많은 R&D와 지원과 또 이거를 추진하는 핵심 요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노력들을 국회가 앞장서서 지원도 해주고 피드백 기능을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용동대학교 총장 현인숙입니다. 지금 그 경영을 잘했다라고 주셨습니다. 학교 경영을 잘했다라고 주셨고요. 그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너무 어려운데 지금 타겟책으로는 외국인들을 특성화시켜서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베트남에서 한 500명 정도의 외국인을 교육을 시켰고 이탈률이 없이 잘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굉장히 벤치마킹하러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식경제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전문대학들이 많이 나타나면 거기에 부응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도 그런 교육을 아마 교육부에서 많이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